해서 좋다. 사랑해서 좋다. 네, 한낮에는 아직 따사로운 기운이 있습니다만은 벌써 설악산에는요 첫 단풍이 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가을로 가는 길목 수요일 저녁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강남 스타일을 외칠 때 충남 공주에서는 우린 복길 스타일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복길이는요 사람을 사랑한 강아지 이름인데요. 복길 스타일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 명랑 PD가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네, 복길이 스타일 궁금한데요. 네. 자, 25년 전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 아, 금발의 미녀가 아닌 검은 머리 금옥 씨를 사랑한 영국 신사의 러브 스토리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왠지 로맨틱할 것 같은데요. 기대를 네. 해보고요. 영월의 가을 비경과 어우러지는 40년 전통의 감자 보리밥은 어떨까요? 이제 곧 추석인데 고향 마을의 맛과 정취를 미리 한번 느껴볼까요? 그렇다면 바로 또 만나보시죠. 추석 명절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정인아 씨. 네, 고향집을 찾은 아들딸 대하듯이 손님을 귀하게 대접을 해주시는데요. 무공의 채소에 무쇠솥에 찌은 그 감자밥 보고 있자니까 정말 고향집에 계신 엄마 얼굴 생각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감동이 되는 단어가 바로 어머니, 엄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엄마를 세 번만 부르면 눈물 난다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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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마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네.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있잖아요. 아내들도 나중에는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건 일중 씨에게 아내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내잖아요. 일중 씨는 아들이 네. 아니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저는 남편인 거죠. 네. 철부지 남편인 거죠. 많이 다르죠. 네, 네. 그런데 첫눈에 반한 아내를 얻고요. 어머니 품 같은 한국 사랑까지 얻은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네, 한번 만나볼까요? 네. 100년 고택 속에 숨겨진 영국 신사의 러브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마치 분위기 있는 올드무비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영국 신사. 낡은 카메라를 세심히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신사에겐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서울 6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가회동. 이곳엔 아담한 한옥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듯 마주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근데 집에 연식이 그렇죠. 좀 있어 보여요? 예전에 1920년대에 지어진 건데. 이야. 1920년대. 이야. 거짓말 조금 보태서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 거의 무려 한 세기도 전에 지어졌다는 이 한옥. 정말 사극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고풍스러운 전통 한옥의 모습 그대로인데요. 이렇게 품격 있는 한옥에 사시는 주인장 대체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해요. 임금님이 나오실 것만 같은데요. He's going to greet you. So this is the part of the progra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 멋진 신사분 아까 사진에서 만난 그분 맞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진짜 1초 정도에 예? 나보고 결혼하자. 첫눈에 반했었나 봐요. 그러더니 또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1초 만에 이 집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뭔가 느끼셨나 봐요. Insudong at that time was very different from today. It was all old hanoks and small shops. So it wasn't the modern Insudong. I saw my first hanok there and I said to Jade, "Oh, that's lovely. I would like to live in a hanok." 25년째 한옥의 매력에 흠뻑 취해 있다는 이 영국 신사는요. 영국 경제지 전문 기자로 일하던 당시 유학 중이던 안주인에게 첫눈에 반해 결혼식을 올렸고 서울 올림픽 때 특파원으로 파견되며 아내의 나라 한국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된 거래요. 이게 이제 킬먼 선생님이 사셨어요. 한 400년, 500년 됐대나? 이게 무슨...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의 전통을 사랑하게 됐다는 주인장. 이 깜찍한 한옥 소품들에 일일이 눈을 맞추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저 석등, 응, 석등도... 아, 이게 석등인 거예요? 이야... 너무 근사한데요? 그리고 이제 이 혜태는 이제 악기를 없애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또 언제 그 창덕궁에 와서 보셨는지. 맞아요, 있어요. 남... 원래 이 집이 혜태가 있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집에서도 남쪽을 보고 있는 늠름한 혜태상. 그리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또 하나의 보물, 종도 있어요. How is your feeling when you look at the garden from your study room? Very peaceful. 굉장히 평화롭다고. 항상 이렇게 자연의 peaceful, 기운을 평화롭다. 흠뻑 받으며 작업에 몰두한다는 주인장. 안녕하십니까. 이들 부부의 고요하던 한옥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가회동 한옥마을을 둘러보던 관광객들이 찾아온 건데요. 한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맛보게 하는 영국 신사. 이젠 새삼스럽지 않은 일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손때가 많이 가가지고 반질반질하고 있네요. 그대로 이렇게 계속 수리만 이렇게 하고 지붕 같은데 물 새지 않게. 아, 대단하시네. 우리 한국 사람도 잘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외국 분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셔가지고 아우 너무 감격스럽네요. 땡큐 프로텍트. 45년도에 잘하셨어요. 초하루 삼청동에서 낳고 자랐는데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이렇게 보존된 걸 보니 너무 좋네요. 정말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부부의 한옥. 공사도 많이 하셨나 보다. 많이 했어요. 공사 많이 했어요. 그 대신 이제 딱 이 집의 진정성을 살려야 되는데 고장 났다든지 혹은 보수 공사. 그렇지, 보수 이제. 이 집을 보고 단 1초 만에 계약을 결정한 만큼 자식 돌보듯 집을 돌보고 가꾸었다는 주인장. 너무 행복 두 개다. 그렇다면 부부에게 그렇게 귀한 보금자리라는 이 집의 내부는 어떨까요? 먼저 전통 한옥답게 높은 천정 자랑하는 이곳은 부부가 함께 차를 마시고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곤 한다는 거실이랍니다. 아담하죠? 네. 뭐 넓은 집도 있었겠지만 여기는 작고 아담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삼칸 이게 아주 이제 훌륭한 건축 양식이에요. 이게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셨을 때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일자로 돼 있었다면 더 좁은 그 느낌을 이렇게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거고 안방인데요. So I introduced this master bedroom, but 한옥은 뭐 이게 자면은 침실이 되는 거고 뭐 여기서 뭐 공부하면 서장이 되는 거고 막 이렇게 쓰기에 따라서 자유롭게 뭐 바꿀 수 있어요. 뭐 한옥은 그게 좋은 거죠 또. 네. 침대는 어디다 두셨어요? 침대가 없네? 아 한옥에는 침대가 안 어울리는데 그런 것은 안 하세요. 아, 영국분이신데 본인이 불편해서 허리가 안 움직여져도 이 집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침대가 안 어울리니까 이부자리를 사용해요. 여기는 화장실. 여기도 약간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바스로. 어? 여기는 어딘가 했더니 욕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현대식으로 수리를 한 공간이라는데요. 한옥에 살면서 현대 생활에 또 맞게끔 그 진정성은 바꾸지 않고 한옥의 진정성은 안 바꾸고. 바로 그것이 서울시의 지금 프로젝트예요. 이제 진정성은 바꾸지 말고. 욕실 외엔 모든 것이 한국의 전통 그대로라는 이 집. 쑥이에요. 쑥이 드러난 집이에요. 네. 벽지가 좀 색깔이 틀리네요. 네, 그린색이에요. 그 쑥이 쑥물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쑥이랑 같이 이제 한지를 만들어요. 쑥이랑 같이. 그래서 쑥 냄새가 좋은데요. 예. 등이 예뻐요. 어머나 이건 웬 등? 임시로 어찌할 방편이 없어서 그냥 내가 창호실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멋있게 맹겨야지. 발코니인데 킬버 선생님이 좀 등치가 커서 여기 좀 잘 지나다니시더니 이렇게 크게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맞춤용 발코니네요. 잠시 후 마당으로 나오는 주인장.
뭘 하시려는가 했는데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세요. 어디 안 좋으신 건가요?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데 이 언덕에서 이제 우리가 그 불법에 대한 거를 이제 자꾸 민원을 넣고 한다고 그 이제 건축 사람들이나 이 건축주들이 한꺼번에 이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 장애 좀 있으신가요? 완전히 눈이 안 보이세요? 한쪽 눈은. 왜? 그리고 한쪽 눈은 이제 한 40% 정도? 크게 다치셨나 봐요. 예. 지난 2001년 전통 한옥의 불법 개조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는 주인장.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그렇게 훼손되는 것이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던 그는 그만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고 한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At the first time. As I said, I felt it was a very lovely building and I wanted to live in one. 희미한 시야에 남아 이 아름다운 한옥을 담아둘 수 있어 행복하다는 주인장. Ah, he loves tigers. Show him the tigers in my study. He loves tigers. 타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아니, 이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팬이라고요? 어흥! 이제 호랑이가 이쪽을 보고 이제 울부짖는데 듣는 이도 없고 이제 아무 그 선생님 혼자서 이제 이 한옥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없어지고 막 이러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인데 그거를 딱 처음에 사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아 애착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들어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용맹스럽게 울부짖는 호랑이처럼 봐주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반드시 지켜내고 싶다는 주인장입니다. 저희 대신 지켜주고 계시네요. But like Winston Churchill said, we build our houses, then our houses make us. 페리테일에서 요정 스토리에서는 왕자와 공주가 성에서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는 한옥에서 아주 행복하게 열심히 살 거예요. 왕자님이랑? 왕자님이랑? 공주님이랑? 공주님이랑. 바이바이. 꾼이요. 건강하세요. 25년 전 멀고도 낯선 땅에서 운명처럼 왕자님과 마주한 공주님. 그리고 1초도 채 걸리지 않아 공주님을 알아본 왕자님. 서로에게 가장 반짝이는 눈이 돼주고 가장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돼준다는 이들 부부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